아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어. 너가 한 2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한 5분, 10분 안에 줄여버릴 거야. 나머지를 빨리 찾는 방법이란 뜻이야. 여기서 수학에서 말하는 정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빠른 요령, 빠른 방식, 공식, 이런 등등등의 의미로 쓰여요. 나머지를 빨리 찾는 요령, 방식, 공식. 자, 나머지 어떻게, 혹시 너 식으로 나누는 거 기억나니? 이거 할수 있을까? x를 쓰면 x제곱 더하기 x가 된다니까. 이거랑 이거랑 곱해서 여기다 쓰고 서로 빼고, 빼면은 1. 자, 얘가 나머지야. 더 이상 못 나누겠어. 얘는 몫이야. 얘는 나누는 사람이야. 얘는 나누어지는 사람이야. 이런 식으로 배웠었거든. 요거. 그래서 요걸 나누어지는은 나누는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다. 이것만 하면 되거든. 뭐뭐를 뭐뭐로 나누면 몫이 있고요. 나머지가 나옵니다가 포인트예요. 괜찮은지. 괜찮아요. 그래서 이게 나머지인데, 자, 사람들이 혹시나 나머지를 좀 빨리 찾고 싶으면 이렇게 정식으로 다 나눠보면 되지만, 이게 좀 길고 좀 귀찮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. 그래서 어떻게 관찰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걸 알았느냐면, 여기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? 마이너스 1이지? 그걸 이쪽에 집어넣어 보자. 그럼 1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거든? 그러니까 얼마 나와? 그게 나머지 같은데?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빨리 찾는 규칙을 만들었어. 이 자리를 0으로 만드는 사람을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뭐가 나온다? 나머지가 나와요. 요렇게 이제. 요게 고1 때 배워야 되는 거지, 전부야. 그래서 거기 보면은, x8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가 2x 빼기 1제곱으로 나누어지면 몫이 당연히 나올 거고, 나머지가 있을 거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. 쌤이 를, 로, 목, 나머지 네 개를 항상 얘기해.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, 나머지가 나올 것이랍니다. 그럼 이것은 이것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라고 불러. 우리가 이제 Q나 R 같은 걸 쓰면 숫자를 상징하는 거고, QX라고 쓰면 X로 만들어진 식이 있어요. 이름은 Q입니다. 이런 뜻이야. 그러니까 X 해가지고 여기다 이름을 그냥 붙이는 거야. F도 좋고, H도 좋고, G도 좋아. 아무렇게나 여기다 이름을 다는 거야. 사실은 X로 만들어진 식 이름은 R입니다. 그래서 R이라는 사람은 X로 만들어진 식이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일 수도 있고, EX 빼기 5일 수도 있고, X 플러스 1일 수도 있고, 기타 등등 다양하다.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. 내말 알겠니? 내가 QX를 쓸때 X로 만들어진 식이 있구나. 오늘 걔를 Q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좀 지었구나. RX 그러면 X란 문자로 만들어진 식이 여기 있겠구나. 걔의 이름을 R이라고 지었구나.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어요. 그 얘가 여기 이 X처럼 이런 식이 누가 오는 거야. 누가 올지 모르겠지. 여기 1 같은 것처럼 이 중에 나머지가 올 계획이야. 나머지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을 때 이렇게 많이 써. 자, 근데 예전에 아까 뭐랬지? 이 자리, 로 자리를 0으로 만드는 사람을 르래? 집어넣으면 답이 똑똑 나왔어. 그래서 오늘도 좀 해보려고 그런 거야. 그때 이제 뭘 배웠냐면, 여기가 2차식이거든? 혹시 그건 알겠니? 제곱을 했기 때문에. 그럼 나머지가 1차식이 돼요. 여기 유명해. 그럼 ax 더하기 b의 모양을 갖추었구나라고 습관적으로 쓰도록 계속 훈련을 받아, 고1 때.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여기로 와서 이 행동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공식같이 훈련받아서 그냥 쩍쩍 나오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. 이유도 없어, 이제는. 막 약간 그런 거야. 자, 이때
요 자리를 0으로 만드는 사람을 X에 집어넣을 거야. 그런 행동을 왜 하는 거지? 그렇게 배워서 이렇게 하는 거다. 그래서 2분의 1에 8제곱 2분의 1 A 플러스 B는 이건 0이 되고 2분의 1 A 플러스 B가 돼. 식이 하나 나온 거야. 2분의 1 없어지겠죠? 어떻게 됐지 이게? 아, EX가, 야, 참, 여기 A가 있는데, 여기 AB를 또 썼어. 반드시 여기 있는 사람이 얘랑 똑같진 않거든. 그래서 오늘은 좀 눈치껏 MX 더하기 N처럼 쓰려고. 아, 눈치 없이 좀 문자를 잘못 났어. 자, 두 번째로, 할수 있는 게 없어. 옛날에는 할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했는데, 지금은 없어.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면, 미분을 해. 왜? 미분을 쓰면 좋다라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 그냥 만든 문제야. 미분을 쓰면 진짜 좋아하죠. 일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곱셈 있지, 그지? 미분 하게 되면 이거 합성함수야. 바깥이 있고 안이 있거든. 바깥에 계산하고 안쪽에 있는 거 미분해서 곱하고 QX 내버려 뒀다가 앞에 있는 거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요. 뒤에 있는 걸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주황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계산을 이만큼 끝낸 거야. 이제 분홍색으로 밑줄 쳐 있는 부분 미분하면 M 이렇게 나와.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2분의 1을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거야. 이렇게 여긴 다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고 M 혼자 남아요. 절차 되게 단순해? 그냥 대입하자. 미분한 다음 한번더 대입하자.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. 왜? 잘될것 같아서. 안된 말고. 그냥 대입하고, 미분한 다음에 대입해.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? 고등학교 1학년 나머지 정리에서 하던 습관이야, 거의. 그랬더니, 기역이라는 식이 있고, 그 다음에, 니은이라는 식이 나왔어. 이거 두개 어떻게 잘 엮으면? M이랑 A 같은 거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. 연립방정식이 풀릴 것 같다는 그런 소리야. 실제로 이게 된단다. 그래서 M 자리에 이거 복잡한 거좀 넣어주고 뚝딱뚝딱 계산을 좀 하는 거야. 아직 안 해봐서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내가 뭐 잘못 쓴건 없는지 확인하고. 이거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네, 그지? 자, 그것 때문에 문제가 훨씬 쉬워질 거야. 기억해.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에 밑줄 긋고, 나머지가 없다. 이런 뜻이야. 뿅. 네, 나머지가 없어요. 그럼 여기도 다 필요 없는 거거든. 그냥 0이 뚝 하고 나오는 거야.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아예 없다. M이 나올 리가 그냥 없어요. 훨씬 쉬워졌어. A가 얼마인지 알잖아. A는 마이너스 2의 7제곱분의 8이야. 8은 또 2의 3제곱이니까 약분 좀 해서 2의 4제곱분의 1이고 16분의 1로 끝났어. A가 나왔어. A가 나왔으니 B가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지 뭐. B는 꼭 나와. 그럼 뭐 이거 계산하는 거 일도 아니야. 이게 포인트야. 적었나? 나누어 떨어진다. 나머지가 0이다. 그래서 쌤이 지금 표시한 자리를 0으로 써두고 아무것도 안 쓰는 거야. 요것만 조심해주면 되겠네. 요 문제 좀 낯설어. 와, 나머지 정리가 뭐였나 싶어? 괜찮아? 네. 한 다섯 문제만 풀면 돼. 고등학교 1학년 거다풀 필요도 없어서. 혹시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문제 몇개 보내줄 테니까 조금만 연습해주면 돼.